넓은 길, 저 앞에 신호등은 직진 신호입니다. 블박차는 3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쭉 가고 있는데요. 자, 버스가 가다가 브레이크등 들어오는데 저게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때쯤 보이겠죠? 이 차는 버스가 양보해줬대요. 그래서 들어왔대요. 저 차가 오른쪽에서 우회전 들어오면 아니 버스 앞에 4차로 가야 되는데 실선을 넘어갔고 여기서 들어오는 거 보고 꽝! 예, 이거 제한 속도는 60이랍니다. 60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언제 발견되나요? 아 이때 보이네 빵! 그리고 하나 둘 꽝! 블박차 보험사는 100대 빵을 주장하고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90대 10을 주장한답니다. 버스가 원래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아, 버스는 천천히 가나 보다. 네, 이리 생각했는데, 버스 앞에서 안 보이는 차가 쑥 나왔습니다. 한편 여기서 횡단보도 앞에 여기 실선이 있는데요. 이 실선. 저 차가 실선 넘어왔어요. 실선, 실선. 저 실선이 좀 짧죠? 실선이 10m 될까요? 그랬더니 10m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데요. 경찰에서는 실선 침범, 네, 넘어가지 말라는 선을 왜 넘어갔느냐? 실선 침범을 10m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10m는 좀 짧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형 버스나 또는 대형 화물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한그큰차한대 정도, 한 15m 정도 됐을 때 그때 실선 침범이 적용이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경찰청의 그 지침에 의하면 10m입니다. 근데 10m가 안 돼요. 그러면 실선 침범 처리 안할 겁니다. 근데 실선이 아니냐를 떠나서요. 과실 비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시 위반 사고로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자, 여기서 빵! 콰! 100대 빵입니까? 90대 10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자, 블박차는 100대 빵. 네, 상대차는 90대 10을 주장합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100%가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100대 빵. 그렇죠. 버스가 양보해줬으면 양보해주는 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버스의 앞은 어딥니까? 버스의 앞은. 아니, 4차로 갔으면 되잖아요. 4차로로. 버스가 양보해줬으면 우회전 4차로 갔으면 되는데, 여기서 4차로 간 다음에, 그리고 똑바로 해서 뒤를 보면서 한칸한칸 계단식 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의 100%가 100대 빵 의견이었습니다. 아, 풀박차 보험사에게, 예. 한문철TV 투표단의 의견 100대 빵이니까 소송 가서 제대로 100대 빵 받아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